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이르시되 나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감사하며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울의 회심입니다. 그죠? 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Now I can truly see.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 눈이 있으시죠? 그죠? 이렇게 코로나 시대지만 코로나 시대에 눈과 입을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아, 눈이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 눈을 못 보는 학생이 있어요. 신학교에. 근데 가끔 이런 생각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 볼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주 영성이 깊거든요. 그리고 앞을 못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1900년대에 두 분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하고 존 뉴튼입니다.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이 두 분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00년대 중반에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파르먼트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은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보니까 이 당시에 팽배했던 게 뭐냐면 노예를 잡아다가 신대륙에 파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서 마치 꼬챙이 같은 걸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백인들이 총으로 위협하고 잡아서 얘네들을 멀리 멀리 미국 신대륙이나 여러 곳에 파는데 한 흑인 한 노예 몸값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대부분 다 이거를 묵인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되는 거다 했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완전히 노예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안을 한 게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의 그 노력 때문에 드디어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 제도가 전면으로 이렇게 폐지가 됩니다. 또 하나 존 뉴튼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Amazing Grace. 그 찬양을 이 작사하신 분입니다. Amazing Grace.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겪냐면 이 사람은 노예를 운반하는 노예 배를 타는 그죠?
배의 주인이었어요. 주인 중에 하나였는데 한 번은 노예들을 싣고 큰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비겁하게 제일 배 밑으로 들어가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느꼈던 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때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해보지도 않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요. 그때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것으로는 살 수 없어서 다 그런 것들을 그만두고요. 후에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러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과 관점이 모두 다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정의로워졌고요. 또한 그리고 불의를 보고 이 사람들이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변화가 되었는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주보 참고하시면 제가 여기 주보 여기 설교 제목 설교 노트에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If a person does not believe in Christ, they do not know the purpose of their lives.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9장 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두 단어가 나와요. 주의 깊게 보세요. 뭘까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가 등등하대요? 위협과 살기. 여러분 잘 보세요. 위협과 살기. 위협은 뭐예요? 정말 화가 나서 위협하는 거고 살기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죠? Intention of killing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화가 굉장히 많아요. 누구를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죠? 살기가 등등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실 때 혹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란 사람, 그런 사람은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안하지만 못 만났어요.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이건 집사이건 장로이건 그게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난 사람은 어때요? 위협과 살기가 없어요. 그 안에 평화와 용서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보세요. 1절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때 만나지 못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데 그죠?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2절 보세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공문도 만들어요. 감옥에 쳐넣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왜 그런 걸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통 때문에. 단순히 자기가 속한 유대인의 전통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넣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잘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탓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사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리고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아주 허무해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그죠? 인생이 이게 마지막이고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다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쵸. This is the verdict.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but men loved darkness instead of a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Everyone who does evil hates the light and will not come into the light for fear that his deeds will be exposed. 왜 나쁜 일은 밤에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세요. 밤에 늦게 깨 있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르면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뭐가 더 맞아요? 나는 어떻게 굴러굴러서 여기까지 왔다가 맞아요.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나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은 어두움을 비추는 뭐로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Jesus Christ comes to us as a bright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ness.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한번 시작.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죠? 밝은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홀연히 자 보세요. 거기 3절에 하늘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뭐로 오셨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빛으로 밝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시러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인데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여기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죠? 영어 표현에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an. 인간에게 사람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밝히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세요. 그죠? 여러분 사울은 요새 말로 하면 PhD가 박사학위가 한 두세 개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철학도 능통했고 모든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한 거 아닌가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네가 왜 Why are you persecuting me? 왜 나를 박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건 예수님 자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부조리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 그 뒤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따질 수가 있잖아요. 내 철학은 내 백그라운드 따질 수 있는데 어때요?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너무도 강력해서 저항할 수조차 없어요. 그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새 효성에서 통역하잖아요. 얼마 전에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접을 쭉 하고 있는데 용접을 하려면 꼭 아주 색이 짙은 특별한 이 선글라스를 써야 돼요. 아주 두껍고 아주 검은. 그래서 그걸 보통 보면 거의 바깥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선글라스 좋아하십니까? 나를 가리기 위해서도 뭐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그런 걸 쓰냐고 여쭤봤더니 용접할 때 그 빛이 그 이제 나오잖아요. 불빛이 너무 강해서 실명할 수도 있대요. 그 특별한 안경 렌즈를 그걸 쓰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배워갑니다. 용접도 배워가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 빛보다 훨씬 더 강하고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논리로 따질 수가 없었어요. 너무도 주님의 그 은혜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십니까 했더니 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철학과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강력하고 그 빛이 너무도 밝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빛으로 강력하게 사울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죠? 우리가 어둠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대한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When people believe in Christ, their spiritual eyes will be open.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삶에 대한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영적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6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만나주셨는데 거기 보면 6절에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할 걸 가르치리라 하고, 7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이 빛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8절 보면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뭐하고요? 보지 못하고. 그죠? 눈이 먼 거예요. 며칠 동안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 보이세요? 사울이 눈이 멀쩡했을 땐 어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강력한 빛으로 만나고 시력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믿으면 영적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이치 아시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여기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거기 보세요. 너희 뭐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주 신비로워요. 우리 마음의 눈이 있대요. 우리 마음이 보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지금부터 보여주는 비디오에 이 사람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만 아주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그 두 부부가 얘기하는 것만 열심히 봤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간에 두 부부가 얘기할 때 뒤에 애도 들어오고 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배경화면에 여러 가지가 들어와요. 그런데 실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부부가 어떤 대화를 했냐? 정말 잘 기억합니다. 왜? 돈 준다니까요. 그죠? 네, 집중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 두 부부가 있었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강아지 봤냐? 거의 이 실험 참가자의 대부분은 강아지를 못 봤다고 합니다. 애도 들어왔었는데 애를 봤냐? 애도 못 봤다고 합니다. 뒤 배경이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집중해서 누구만 보고 있었어요? 그죠? 그 부부와 대화하는 것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보여요. 어떠세요? 그죠? 여러분 관심이 있는 것만 어때요? 보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봐도 저와 아내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장면을 봤는데 저희 아내가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원리와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눈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필요와 내 주위에 그 우리 특히 교인들의 그런 필요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아직 사랑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 내 무릎으로 꿇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이제 교회에 설교 준비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효성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효성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지역사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적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한 주가 돌아와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 사울의 회심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삶이 완전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 여러분 한 주 돌아온 한 주는 무엇을 보실 겁니까? 어떠한 필요를 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돈과 집과 여러 가지 그런 걸 보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같은 눈으로, 그죠?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실 건가요? 질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지나자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또 이번 주 이제 또 여행을 갑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한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을 드리건 한국에 있건 어디에 있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